오케이. 나 촬영 한 10분만 할게요. 아, 10분? 5분? 안녕, 두 개 더. 저는 지금 아, 안 돼요. 저 오프닝 찍잖아요. 근데 방해할 거야. 안녕. 저희 T1 앨범을 사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. 과연 앨범을 사면 제로미 포카가 나올지 그런 것도 너무 궁금하고, 그 다음에 제 앨범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. 나도 사줘 한 장. 왜요? 제가 형 폭 동건이 형 제가 앨범을 처음 사보거든요. 동건이 형 포카가 나오면 나 줘. 형 줄게요. 아니, 난 아니 네가 가져야지. 네가 나오면 날 줘. 제가 돈 드릴게요. 어, 내일 당장 도착도 하네. 대박인데? 여러분, 택배가 도착했습니다. 와, 짜잔! 앨범을 받았습니다. 이 테이프를 너무 뜯고 싶었지만 꾹 참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, 여러분. 자, 그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칼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 조심해서 뜯으세요. 조심, 조심. 어,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? 좀 기운이 벌써 좋아요. 앨범이 이렇게 왔습니다. 자, 이것부터 한번 열어볼게요. 어떻게 여는 거지? 이렇게 하는 거겠죠? 어떻게 하는 거지? 아! 반대인가 보다. 이거 좀 뜯어서 제가 여러분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힘들어요. 오! 이렇게 뽑았고요. 티온 포스터가 짜잔. 어, 이 친구가 좀 이쁜데요? 이것도 짜잔. 다음에 이제 대망의 앨범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순간 얼마나 기다려왔는가. 제일 중요한 거는 제로미 포카가 나와야 돼요. 첫 번째 앨범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슬리브를 벗기고. 제발, 제발. 먼저 갈게요. 자. 저 있어요? 저 있어요? 아. 재윤이 형이랑 지수 형 이렇게 나왔습니다. 어, 둘이 너무 귀여운데요? 그 다음에. 이거 볼게요. 어? 뭔가? 여러분, 저예요! 저예요, 리릭 포스터. 오. 아, 잠깐만. 근데 여기서 나오면 포카에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약간 불안한데? 많이 나오면 제롬잡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. 과연 저는 제롬잡이일지. 누구야? 아, 지수 형이에요. 저 아니에요. 아, 진짜. 아, 지수 형이 두 번 나왔네, 벌써. 저 지수잡이에요, 지수잡이. 아! 아! 저 처음 거 봤어요. 포카는 동건이 형. 동건이 형 포카. 렌티큘러 포카도 한번 볼게요. 네! 아! 찬영이잖아! 오! 잘생겼네요. 자, 마지막! 마지막. 이거는 진짜 저어야 돼. 과연! 내가 나올 것인가? 아, 재윤이 형이잖아! 아, 그래서 진짜 잘 나왔다, 이것도. 재윤잡이, 지수잡이, 제로미입니다. 제가 안 나왔어요. 아! 맞아! 여기에 나왔죠? 아니, 난 포카로 나와야 되는데. 아, 진짜. 들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. 잠시만요. 근데, 신에게는 아직 한 앨범이 더 남았습니다. 슬리브 벗겼습니다. 유닛 사진. 짠! 실루엣이 보이는데 살짝? 아아 아.
이렇게 유니포카 중복이 없이 이렇게 뽑았고요. 다음 거 이거 뽑을게요. 짠! 어, 오 민수형! 민수형이라고 여기 써져 있네요. 오 너무 잘생겼는데요? 네, 민수형과 제롬이 이렇게 컬렉션, 릴포스터 컬렉션 이렇게 완성했습니다. 그럼 제가 처음에 지수형을 뽑았던 티켓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오! 오! 저예요! 저예요! 오, 되게 잘 나왔어요. 작가님이 너무 잘 찍어주셨어요. 과연 누가 나올지 한번 열어볼게요. 웅기다! 웅기 처음 나오네. 너무 예쁘거든요? 근데 전 어디 있죠? 드라마는 이제 마지막에 이게 나왔잖아요, 그렇죠? 아, 제발. 하나, 둘, 셋! 우와! 우와! 아! 아, 재인 형이잖아요. 중복은 아니어서 좋은데. 아, 오케이. 이렇게 한 김에 앨범도 한번 봅시다. 제 앨범은 뭔가 여유롭게 이렇게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가지고. 오, 너무 잘생겼는데? 사인 받고 싶은 분? 옆에서 동건이 형이 펜을 꺼내는데. 이름이요? 저 성민이요. 오. 저한테 행복하라고 하네요. 감사해요. 네, 이렇게 받았고요. 네,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언박싱을 해봤는데요. 티켓으로 나오긴 했지만 제 포토카드는 뽑지 못했다는. 우리 투게더들이 열심히 준비한 앨범을 이렇게 하나씩 언박싱을 하는 그 기분을 저도 느껴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재밌었고, 다음에 또 저희의 새로운 앨범이 나오게 된다면 언박싱도 나중에 할 수 있으면 또 해볼게요. 안녕!